오늘 오마나 인터뷰는 윤석천 평론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일단 최근 시장 흐름 좀 짚어볼까요? 반도체는 누가 봐도 좀 빠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급락들이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에서의 반도체가 상승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도 그 모멘텀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좀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며칠 전에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서 좀 유의미한 내용, 좀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HBM3E가. 예. 근데 그게 3Q, 그러니까 3분기 내지 4분기에는 승인을 득할 가능성이 있다. 단 거기에 좀 전제 조건이 좀 달려 있어요. 적층 구조를 약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RAM 다이를 갖다 재설계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들이 좀 들어있어요. 예.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 해석하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물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DRAM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단서를 나왔습니다. 업사이드는 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한국에서의 어떤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를 해서 본격적으로 양산품이 좀 납품이 되는 시점.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는 시점이고 뭐 그때까지는 사실은 그 밸류체인에 따라서 사실은 뭐 SK 밸류체인,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따로 있는데 약간의 좀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는 삼성전자에 있다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AI 붐 일면서 반도체라든지 또 우리가 같이 살펴봐도 전력 전선 이쪽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골드만삭스의 그 AI 수혜주 이걸 갖다가 4단계로 나눴습니다. 아, 예. 이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1단계는 무조건 엔비디아. 2단계는 이제 그 AI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 아, 예. 가령 반도체라든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 전선 인프라. 뭐 이런 쪽이 이제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전력 전선. 뭐 이쪽은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2단계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단계는 뭐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고요. 네. 2단계는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전력이라든지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붐 때문에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그 투자 붐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합쳐지면서 전력, 그 다음에 그 전선 부분은 현재보다 한 5배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게 되면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향후 모멘텀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전선주 같은 경우는 전력주랑은 좀 약간 좀 차별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의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붐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 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좀 적어요. LS전선을 빼놓고는. LS전선이 한 50% 정도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뭐 내수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거는 뭐 LS전선 쪽이 이제 제일 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의 그 전선주 같은 건 좀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사이클이. 일단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선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겪고 있지만은 상방으로는 상당히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역시 AI 시대의 어떤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조선 해운. 2주 들어서 얘기가 더 많이 되고 있는 쪽을 살펴볼게요. 증시 조정에도 조선주는 좋습니다. 그 상승 요인들을 우리가 한 번씩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빅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거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도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고요. 향후 한 3년 정도, 길게는 뭐 4, 5년 정도의 어떤 수준 물량 잔고를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강달러가 이제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조선 섹터 내에서는 이게 보기 드문 일인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바라보는 정도가 됐다. 예. 조선주 영업이익률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이게 이제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이번 빅사이클이 그래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오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뭐냐면은 공급이 굉장히 제약돼 있어요. 이제 불황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조선주가. 2010년부터의 불황이었으니까. 이게 조선사들이 놀래가지고 좀처럼 캐파 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거 호황기에 비해서 현재 공급 어떤 물량 자체가 6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도 캐파 증산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도쿠를 갖다가 새로 만든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일본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26년도까지 어떤 수준 물량만 채우면은 심지어는 이 조선에서 좀 물러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견고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코로나 시국 때 해운사들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보통 60년치를 한꺼번에 벌었더라고 해요. 돈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박을 갖다가 발주내고 이러는 거에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국제 해사 기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IMO가 이산화탄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30년까지 뭐 보통 한 현재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 20% 정도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50년까지는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고 보통 얘기해죠. LNG라든지 메탄올 추진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신조선가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다. 그게 그 조선주의 어떤 그 호황 뭐 그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공급이 제약되는 와중에 수요는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서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 미중 갈등 지속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수혜를 한국 조선업체들이 또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이 중국 조선업체로부터 많은 뭐 제품을 제공받거나 그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수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은 2차 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선업은 쇠퇴를 일로로 갖다 겨뤘습니다. 1981년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하면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어떤 국가 보조금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 조선업이라는 게 경쟁력이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도 자동화가 많이 뭐 진척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잖아요. 미국의 인건비가 비싼 상황에서 사실은 조선업이 미국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업을 키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건 미국의 경험으로 놓고 보면 해군력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을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 함선에, 대형 함선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그 선박의 어떤 건조에서 중국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해군력이 밀리면은 미중 갈등 아니면 미중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 갈등이 격화해가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조선업을 갖다가 키워야 되는 건 분명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미국도 뭐 함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건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여건이 녹록치 않으니까 결국은 그게 우방을 통해서 동맹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결국은 일본하고 한국인데 뭐 일본도 사실은 조선업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쇠퇴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조선 강국이라고 하면 한국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 함정의 MRO, 그러니까 뭐 유지 보수 운영이라는 것들도 한국한테 맡겨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핵심 부품이라든지 무기 체계 요즘 한국 방산이 잘 나가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한국과 손잡을 곳이 많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한 어떤 수혜를 한국의 조선업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방인 우리나라에 뭔가 손을 내밀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여기에 이어서 최근에 나온 이슈가 있죠. 하나 쪽에서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했어요. 네네.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그 하나 쪽에서는 사실은 그 방산 쪽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또 방산 쪽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몇천억 단위의 수주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하나 오션이 그 대우조선 해양을 갖다가 인수할 때부터 사실은 이런 쪽에 어떤 그러니까 방산 수출 쪽에 어떤 꿈을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실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조선소를 갖다가 사실은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인수한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함선에 가령 뭐 MRO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해군이 발주하는 어떤 그 함선의 어떤 그 수준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좀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미국 함선을 갖다가 유지 보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조선소 노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미국의 조선소를 갖다가 인수했다고 보는 게 그 정확한 어떤 판단일 거고요. 필리 조선소가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의 이런 매력도가 있었길래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 건조 능력은 미국 내에서 한 12 정도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는 한 18이 정도 하는 거니까 그게 뭐 그 작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오션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계속해서 그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조선소입니다. 일반 상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거기서 어떤 뭐 그 상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건조하고 수주해서 건조하고 뭐 이런 걸로 그 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 노동자의 아까도 말했지만 인건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수주해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군함의 어떤 MRO,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부품, 더 나아가서는 무기체계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런 굉장히 큰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조선소가 굉장히 호재라고 보는 것 같지만 호재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더 높은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그 수출 방산이라는 건 또 내수랑 또 틀리잖아요. 굉장히 장기간이 걸리는 거고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나서 그때는 분명히 밸류를 더 줘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장기간 기다려야 될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뭐 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이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관련해서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주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와중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시선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상방으로는 사실 조선 기자재 쪽이 더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조선사보다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폭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조선 기자재가 필요한 게 사실은 신조선가 새롭게 그 수주받는 어떤 그 선박 그것뿐만이 네. 아니라 선박 노후 선박의 어떤 교체 아니면 교체뿐만이 아니라 수리 뭐 개조 이런 쪽에도 필수 기자재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사실은 필수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고 있는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그 현재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상방으로 열려 있는 폭은 조선주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폭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우리가 앞서서도 MRO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선박을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이런 영역인데 네. 그거 하겠다고 이제 달려든 게 상방의 최대어였던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일단 상장 이후에 당연히 뭐. 조금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갈 수 있을지 결국에 20만 원은 못 찍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마린 솔루션이 굉장히 급등했다가 많이 그 상당히 좀 내렸죠. 그렇지만 현재도 시총을 놓고 보면 녹록치가 않아요. 시총 전체 시총 자체가 한 6조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영업이익에 비해서 사실은 시총이 적정한 거에 대한 좀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2월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12월 달 되면 오버행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적자들이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그쪽이니까. 그래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식이 좀 본격적으로 좀 튀기 위해서는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국면들이 어느 정도 좀 지나야지만 그게 어떤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 큰 물량이 이제 풀릴 우려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렇죠. 주가가 폭발하지 못하고 있는 예, 것 같다고 예,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덩치도 여전히 크고요.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해운주가 오늘 상승 탄력 아주 크거든요. 추세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때요?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요. 해운주 굉장히 좋죠. 해운주 같은 경우 영업 매출액 성장률이라는 영업이익률을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뭐 20%에 거의 달하는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되는 기업들도 뭐 준비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그 호재가 있죠. 하나는 뭐 이게 사실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는 아닌데 지정학적, 중동에서의 네네. 어떤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사실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일부 막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면서 그게 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직통으로 가는 것보다는 3대에서 4주 정도 더 걸리니까 거기도 있고 또 뭐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이제 수출 밀어내기를 하면서 운임들이 예. 급등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사실 끝날 거냐라는 게 의문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중동 갈등도 상당히 오랫동안 기속될 거라는 어떤 예측들이 좀 뭐 지금 굉장히 강한 측면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는 사실은 지금 그 퍼 수준이라든지 밸류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매출의 성장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그래도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윤평론가님 전문 분야라서 제가 꼭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저출산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립 더 세게 잡고 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인데 네네. 일단 정책 실효성을 누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이래서 네네.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라든지 또 이런 정책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뭐 유럽이 저출산 대책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이제 서서히 결과가 나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수십 년 걸쳐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비상시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대책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액션 플랜 자체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가령 뭐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그 휴가 급여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그게 250만 원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시기 자체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발표됐다마다 뭐 아동주라든지 유아주 같은 것들이 꿈틀꿈틀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느리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같다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랜 기간 저출산 대책을 했지만 그 합계 출산율이 1.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게 그 해당 섹터의 어떤 주가에 그 반영하는 시점 자체도 굉장히 느리게 나타날 거라는 것 같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뭐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는 거를 아주 긴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 업종으로 우리가 또 묶어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테마일까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네. 이러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네네. 부분 관련해서 조언을 주신 것 같고 네네. 저희가 다음에 같이 하실 때 이 부분 못다 하신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